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른바 오바마 케어와 추방 유엔은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편으론 초강경 폐지론에서 부분적인 수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를 같이해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일주일째 부관용 이민 정책에 불안함을 내비치는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권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문의 전화 하루에 뭐 한 10통에서 20건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어플라이 하시는 분도 한 20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현재로선 트럼프 당선인 차기 정부의 이민 정책 개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추방 유예 행정 명령 다카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다카나 다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70만 명이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폐지 확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발급 등의 합법 이민도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인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쳐왔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건 당초 오바마 케어의 완전 철폐를 주장했던 트럼프가 계획을 일부 수정으로 선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스템이 안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개혁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대선이 끝난 다음 날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신청이 10만 건을 넘어선 것도 시행착오를 겪은 오바마 케어를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디칼 혜택을 받으셨던 19세에서 64세 해당하던 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병이 계셨던 분들은 보험을 가질 수 있는 길조차 막아버리는 게 이제 전면 폐지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 케어 사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초강경 무관용 이민 정책을 외쳤던 트럼프 당선인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차기 정부의 정책을 놓고 이민자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